네, 안녕하세요. NJ 채널 이남주입니다. 제가 지난 한달 넘게 좀 굉장히 바빴던 것 같아요. 약간 근황을 먼저 살짝 업데이트 해드리면은 읽으면서 입문하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책을 지금 1차적으로 완성을 했고요. 한 380페이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구조는 다 잡았고 한 2개월 정도 내용 같은 것도 좀 탈구하고 좀더 강화시킬 거 강화시키고 뺄거 빼고 뭐 이런 것들 워낙 이렇게 막 몰아가지고 쓰다 보니까 놓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탈고를 하고 한 1월 초쯤에 이제 출판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한두 달, 세달 동안 완전히 제가 올인해 가지고 집필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질문 같은 것도 꽤 많이 주셨고 뭐 댓글 간단한 것들은 제가 그때그때 달아드렸는데 이제 오늘 큰 틀이 거의 다 완성이 돼서 이제 그동안 밀린 숙제들, 이메일을 막 보면서 질문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주시는 피드백 같은 것들을 이제 보다가 그중에 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한 분께서 지금 미국에서 계시면서 대학원을 준비하시는 이제 형님이 한분 계셔서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어떨까라고 해서 그분의 어떤 질문들,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전에 링크를 보내드렸거든요. 이런 거 한번 보시라고 참조를 하시라고. 근데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질문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제 경험이 모든 걸 대표하진 않지만, 아, 그래도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또 지금 막 준비하시거나 지금 학교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한테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올바른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잘 던지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화들을 제가 한 30분 정도 통화를 나눴는데 약간 이렇게 타이핑을 쳐놨어요. 주제별로. 그래서 얼마나 복기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같이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건 뭐냐면은 대학교 교수님들을 컨택하는 게 좋냐, 안 좋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약간 unfair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좀 주셨고 마치 이렇게 우리나라 청탁하듯이 그게 좀 그렇게 안 좋아서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높아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듯이 미국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로비스트도 있잖아요. Officially 내가 이제 로비를 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단은 저도 그랬고 컨택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열정과 패션을 보여주는 거니까 당연히 컨택을 하는 게안 하는 것보다 좋겠죠. 예, 물론 이제 막 컨택을 했는데 막 이상한 말 하고 막 교수님 신기를 건드리면 안 되겠지만 뭐 그렇죠. 그런 이유로 컨택하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근데 이 지점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대학원도 사실 약간 크게 두 종류로 나눠 볼수 있다고 제가 비디오를 통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첫 번째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시죠? 학부생의 연장선상으로 학부생들 막 바글바글 모아놓고서 전체 막 갈키고 막 나눠서 막 이것저것 수업 듣고 학부생의 연장선인 그런 스타일의 대학원들이 있고 다른 한 대학원의 스타일은 우리가 아니 익히 한국적인 문화에서 알듯이 교수님이 한 분, 두분 계셔. 그리고 그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가서 그 교수님 밑에서 석박 통합을 하던 혹은 석사를 하던 혹은 박사를 하던 이 사람 연구에, 그러니까 이 사람과 가까이 붙어가지고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컨택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저도 한국에서 유학 준비할 때 저는 건축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는데 우리는 오히려 포트폴리오라든지 그런 게더 중요하죠. SOP라든지. 근데 그분들은 이미 컨택을 다 해요. 예를 들면 제 후배 같은 경우도 무슨 체육 쪽 관련된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은 이렇게 학부생처럼 와루루 모아놓고서 하는 그런 시스템 말고 정말 한국의 대학원 스타일처럼 교수가 있고 그 밑에 교수를 보고 지원하는 이런 스타일에서는 반드시 컨택을 해가지고 그 전에 뭐 이렇게 좀 심하게 컨택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뭐 SOP나 이런 것들도 서로 이렇게 핑퐁핑퐁 하면서 뭐 리뷰랑 막 어떤 조언을 좀 받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케이스들도 있고 아니면은 물론 이제 오퍼를 받은 다음에 거기서 뭐 장학금 네고시에이션을 하거나 막 이런 경우에도 어쨌든 컨택이 계속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컨택을 하는 건 나쁘지 않다. 이거는 저 말고도 유학을 경험하신 분들은 대부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특별히 건축학과라든지 약간 학부선상의 연장선으로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그 컨택이 그렇게 크리티컬하진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면 나쁘지 않겠죠. 왜냐면 내 의견을 물어보고
하지만 막 바쁜데 막 SOP 리뷰해주세요. 포트폴리오 리뷰, 이거는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런 식으로 컨택하면 안 되고, 그냥 연구 리서치라든지 막 관심사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수 입장으로 보세요. 누군가가 이메일 왔어. 막 SOP 리뷰해달래. 포트폴리오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봐. 이런 학생이 좀 더 마음이 가고 애를 뽑고 싶겠어요? 아니면은 자기의 전문 직종이 막 이래. 막 이렇게 준비해서 내가 전문화된 여기 오, 그러니까 내 프로그램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교수니까 예를 들면. 그럼 내 프로그램과 내 연구소에 와서 이런 것들을 발휘해가면서 내가 잘하는 부분들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도와주고 싶겠죠. 혹은 그 사람이 너 이건 잘 준비했니? 이건 우리 학교에서 중요하게 보니까 이건 잘해갖고 지원해라. 이런 정보까지 받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쪽에서는. 근데 이제 건축학과라든지 학부생의 연장선상에서는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일단은 그 퀄리피케이션을 넘는 거지. 그렇겠잖아요. 예를 들면은 명백하게 뭐 토플은 몇 점을 넘어야 됩니다. 아니면 뭐 GRE 요즘은 이제 아까도 전화했던 그분 말씀 들어보니까 아이빌리그도 건축 같은 경우는 GRE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옵셔널로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 안 내도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스크린을 못 시키는 거야 대학 본부에서.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도 나눴어요. 내가 교수랑 되게 좋아 친해졌어. 막 친해졌는데 이제 아 난 뽑히겠구나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교수님한테 이런 이메일이 올 수가 있어요. 어? 야, 네 애플리케이션 어딨냐? 못 본 거야. 그 말은 즉슨 다 좋아. 교수님이 뽑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대학 본부에서 어드미션 커미티를 못 넘어간 거야. 스크린 당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가 뭐 너무 부진했다거나 SOP가 뭐 말도 안 되게 아예 그러니까 리뷰 대상이 안 되는 거야. 이분들에게. 그래서 대학 본부 차원에서 1차적으로 스크린을 당해버리는 거죠. 이런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를 넘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 그래서 뭐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게 뭐 unfair한 거 아니냐. 근데 아니에요. 하세요. 어프로치 하시고 내 열정을 보여가지고 뭐 조언을 듣고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바쁘면 거기 자기 밑에 있는 학부생 혹은 박사 혹은 석사 연구생이라도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또 어쨌든 그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특별히 박사 같은 경우에 정말 중요하겠죠. 박사. 왜냐면 진짜 교수랑 완전 붙어가지고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혹은 석박사 통합 코스 이런 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컨택을 거의 기본적으로 하셔서 리서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이 사람이 하는 작업이 뭔지를 꿰뚫고 들어가야 돼. 당연한 거죠. 너무나도. 대충 제가 이 NJ 채널에서 유학 관련돼서 제가 비디오를 쭉 연결 모아놓은 그 저것도 있거든요. 그 다음 브런치 거기도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느낌이 비슷할 거예요. 예, 그 센스를 좀 갖고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하자 약간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또 대화 중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 빼먹을 뻔했네. 이제 이분께서 미디어랩도 이제 지원을 하시려고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차피 이분이 하시는 전공을 가지고 뭐 GSD에서 하던 뭐 MIT에서 하던 아니면 뭐 미디어랩에 가서 하던 어쨌든 전공은 이제 비슷하고 이제 이분이 지원하시는 전공에 의해서 근데 지원할 때 어떤 컬러는 좀 다를 수 있죠. 미디어랩 같은 경우는 가보시면 아시고 혹은 수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교수님 중심으로 연구소가 딱 있고 그 연구소에서 뭐 이제 리서치 펠로우도 있고 리서처도 있고 학부생은 뭐 다른 과에서 있을 수 있겠다. 어쨌든 석사생, 박사생 이렇게 모여가지고 연구를 막 해요. 그 랩에 맞는 그 쓰임을 갖고요. 이런 케이스에서는 컨택이 되게 중요하겠죠. 예. 컨택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미디어랩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미디어랩 졸업하시고 지금 다니시는 분들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달아주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컨택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주파수를 맞춰서 애플리케이션을 보내서 되는 케이스가 주류를 이루는 걸로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컨택하는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모르겠다 하면은 그 학교 학생분들한테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링크드인이라든지 뭐 이메일 같은 거 서치해가지고 물어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어랩에 관련된 질문이 비슷한 게 있어서 제가 제 경험과 생각을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댓글 링크로 여러분들한테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클릭해서 볼 수 있게끔 댓글을 달아놓을게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나눴어요. 뭐 애플리케이션을 빨리 보내는 게 유리하냐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학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제 생각에는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데드라인이 딱 있는 것들은 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데드라인만 지키면 어차피 다 모아가지고 대학 본부에서 한번 스크린을 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봐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건 저도 들었어요. 약간 이게 유럽도 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어느 학교나 이런 데 이제 학생들 혹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얼리 어플라이를 해서 거기서 사람들 채워놓는 거야.
채워놓고 채우는 거, 슬롯이 점점 줄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빨리 어플리케이션 보내는 게 유리를 하겠죠. 하지만 건축이나 디자인 쪽 미국에서는 그런 식의 빨리 보내는 게 유리한 애플리케이션은 저는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데드라인 잡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이제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 혹은 제가 저의 경험도 뭐 아이디어도 국한된 거기 때문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과 혹은 여러분들이 또 이런 게 새로운 게 있어요 이런 것들 댓글로 정보를 한번 이렇게 압축을 정보를 한번 모아 봅시다. 그렇게 이제 제가 잘못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에세이 같은 경우 좀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SOP 뭐 에세이.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글을 얼마큼 잘 써야 되냐, 뭐 유학 준비하는데 어떤 에세이 작가 수준으로 글을 써야 하냐, 약간 이런 볼멘 소리를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이메일을 막 드리면서 그동안 밀린 거 쭉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메일을 보내면서 그 중에 또 한 분께서도 이제 SOP 관련돼가지고 또 여쭤보셨는데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SOP를 이렇게 읽고서 막 틀린 거를 지적해드리고 이 내용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걸 해오지도 않아서 그런 부탁은 제가 이제 들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제 능력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분 단메일 보낼 때도 마찬가지였고 요분이랑 이제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게 뭐냐면 저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잘 쓰면 좋죠. 당연히 SOP에 오타가 있거나 문법적인 크리티컬한 에러가 있으면 당연히 안 좋게 보겠죠. 왜? 리뷰하는 사람도 보면은 그만큼 신경 썼으면 이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선상에서는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최소한 미니멈 퀄리티만 넘으면 전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조금 거칠더라도 되게 well around 된 그런 문법들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거칠더라도 어차피 다 인터내셔널인 거 아니까 그래도 문법이 막 틀리거나 이런 것 없이 좀 거칠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패션, 내가 정말 열망, 열정들,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녹아내리는 게 좀 더 중요한 좋은 SOP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찬반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SOP를 리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우리와 같지 않아요. 예, 되게 똑똑하신 분이고 되게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정말 그런 분들은 이 사람 SOP를 통해 가지고 이 학생이 이것도 잘해요 저것도 잘해요 막 다 잘해 가지고 붙는 게 아니라 이런 열정이 있고 이런 가능성이 있고 이런 작업들 해왔고 이런 갈증이 있구나 이런 패션이 있구나 근데 우리 학교의 프로그램과 내가 오퍼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있으니까 되면은 잘 되겠네 화학 반응이 되겠네 정말 우리 프로그램이 이 학생에게 도움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전 다른 이제 비디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메일 그때 주신 분도 이런 얘기 했어요. 이거 빨리 한글로 쓴 거 번역해야 되는데 한글 한번 봐주실 수 없냐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래요. 최대한 전체적인 맥락에 들어가 있으면은 빨리 번역하세요. 번역하셔가지고 영어를 받은 다음에 이걸 바로 내지 마세요. 바로 내면 100% 압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그 똑똑하신 분들인데. 차라리 그걸 리뷰를 해가지고, 한국 문법과 한국의, 그러니까 우리말적인 느낌으로는 이런 식의 얘기에서 이런 식으로 전달되지만 이게 분명히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해주신 사람들 1:1 트랜슬레이션 할 거겠죠. 최대한 그 뭐 안 나게. 근데 같은 의미를 전하더라도 영어로 전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SOP에 관련된 생각을 정리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제가 링크를 드릴게요. 거기서도 보면 어쨌든 간에 두 갈씩 딱 얘기하고 그 이유들 얘기하고 이게 어떻게 화학 반응이 나고 어떤 니즈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글을 잘 써서 이거를 번역해가지고 이걸 그냥 낸다는 거는 좀 약간 위험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제 번역을 했으면 이제 물고 뜯는 거야. 계속 보고 읽어보고 그 다음에 리뷰도 받아보고 과연 같은 맥락도 정말 나의 열정이 느껴지게끔 나의 그 이거가 느껴지게끔 이제 전달이 되는지 이런 식의 어떤 탈고를 저는 몇 년 했거든요. 그거를 여러 번 거쳐야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SOP 부분에서 드렸고 절대 SOP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마시고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긍정적인 사이드로 전달을 하셔가지고 내 의견과 내 경험을
그 사람들한테 전달해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자 분께서도 이제 내가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아 이게 실무에서 이런 것들을 해보고 이런 안 좋은 점들을 느껴가지고 내가 이걸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약간 저가 전화 통화할 때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도 제가 높아심으로 드렸어요.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이거를 부정적으로 쓰지 말아라. 제가 SOP 쓸 때 이런 예를 들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저는 학부 때 점수가 진짜 안 좋았거든요. 학부 때 2점 몇이었어요. 2점 몇이었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썼어요. 명시적으로 썼어요. 그냥 어차피 그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내가 뭐 그 학점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뭐 예를 들면 내가 학점이 나빠서 가면 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그때 돈을 벌어야 했었고 그러니까 20대 초반 때 애들 학교 다 다니고 공부할 때 나는 내가 돈을 벌어서 이제 해야 됐었고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싹 다 해주잖아요. 나이가 서른이 돼도 다 서포트 해주는데 그게 당연한 건데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내가 학비 벌면서 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부 부분보다도 어쨌든 더 실무 경력을 더 많이 쌓고 이 실무 경력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얻었고 이런 것들도 얻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에게 더 어떤 갈급함이 생겨서 내가 지원을 하려고 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제가 SOP 비디오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쨌든 긍정적인 사이드를 이제 최대한으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전달을 해라. 그리고 이제 실무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이걸로 나열할 수가 있어요. 저도 제 지적을 되게 많이 받았던 건데 나열해. 막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건 이미 레즈메에 나와 있어요. 레즈메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했던 형식적인 어떤 그 나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무엇을 느꼈고 이게 과연 어떻게 웅변을 해야 돼. 내 실무 경력과 내가 이 프로그램과 화학 반응이 났을 때 어떻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떤 니즈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지원하듯이 잘해 그래서 뽑힌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MIT 그때 에마크 지원했을 때 에마크 1, 에마크 2가 있는데 에마크 1 같은 경우는 정말 학부를 졸업하시고 건축가로서의 소양을 닦기 위한 기본적인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래서 MIT 연구원 있을 때 MIT 에마크 1 프로그램을 지원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는 형님들 후배님들이랑 같이 작업도 하고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작업들 해서 건축적으로 조금 포트폴리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러서 올라갔죠. 이거 제가 비디오도 만들어 놨을 거야. 불려서 올라갔는데 그 대학 본부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에마크 1 지원한 거 맞아? 지원한 거 맞는데 얘기하니까 지금 네 포트폴리오 보니까 이미 에마크 1을 통해서 쌓아야 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돼 있는 것 같아. 뭐 필요 없어 보이는데 이 교육 시스템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나 모르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나 그 건축가가 되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밟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난 이걸 꼭 스틱 투, 그러니까 붙어 있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마지막까지 물어보는 거야. 딴 거 지원할래? 다른 많이 수막스도 있고 많이 있잖아. 지원할래? 그래서 아니 나는 에마크 할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리젝 이메일을 받았죠. 예. 이런 것처럼 잘한다고 붙는 게 아니에요. 잘하면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거 뭐냐면 필요한 사람이 더 어드미션에 나간다고 보면 좋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물론 이것도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에마크 1 일단 뒤에 포트폴리오 설명해 드리겠지만 에마크 1이랑 2랑 약간 달라요. 결이 근데 이제 어떤 스페셜리스트가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이 스페셜리스트를 서포트하기 위한 전문 지식들을 잘하는 거를 보여줄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거기 안에서 코어가 되는 것들을 다 잘해 그러면은 아니 올 필요가 없는 거지. 이미 다 잘하는데 그잖아요. 오히려 붙여놓고 머리 아프겠죠. 그런 애들도 몇 명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쨌든 대충 포인트 잡을 수 있으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요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원어민들 리뷰 받는 거 있거든요. 저도 많이 받고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이게 특정 단계를 넘어가 버리잖아요. 문법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탈고 받고 또 막 레디컬하게 벼점 몇 개 한 두세 개 만든 다음에 또 탈고 받고 몇 번씩 핑퐁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제가 이건 다 원어민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상태에서는 사실은 원어민들한테 보여줘도 사실 이게 100%가 아니잖아. 완벽한 게 없거든요. 디자인처럼 정답이 없는 거야. 그럼 그 뒤부터는 듣고 느낌만 잡으세요. 아 얘가 이렇게 느끼는구나. 그냥 그 느낌만 잡고 버릴 건 버리고 내가 올인해가지고 펀치를 밀려고 하는 것만 챙겨 가지세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언어민 리뷰를 보게 되면 계속 수정사항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보는 사람마다 입장이 다 다르거든. 전공 지식도 없고 그리고 나는 되게 파워풀하게
예를 들면 뭐 MDES2라 예를 들면 MARC2라든지 MDES처럼 뭔가 스페셜라이즈된 애플리케이션을 쓰려고 그러는데 되게 제너릭하게 써봐. 임팩트가 없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안 좋은 SOP가 될 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언어민들 리뷰했을 때는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생각이 갖고 있겠지만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이제 최대한 뭐 안 나오게 써준다고요. 뭐 안 나오게. 왜냐면 자기 때문에 레디컬하게 해서 저도 그러거든요. 누군가 부탁을 하면은 되게 크리티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되게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들을 설명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상 그런 게 있다. 그 정도로 이제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해요. 뭐 에마크1도 지원하시려고 했나? 하여튼 그 디자인 쪽도 있고요. 그리고 되게 스페셜라이즈 된 어떤 소셜 저스티스 같은 것들을 디자인으로 푸는 이런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신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게 뭐냐면 이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내 포트폴리오가 너무 이상한 것 같다. 왜 내 포트폴리오가 이상하냐면 지금 이렇게 건축학과 지원하는 거 보면은 프로젝트도 뭐 5개? 3개? 프로세스를 되게 떨어하게 나열해가지고 이걸 보여주는데 나는 사실 뭐 실무 작업이 워낙 많으니까 막 이렇게 해야 실무 작업들을 이렇게 패키징해서 했는데 아 내가 얘처럼 해야 되지 않냐? 다시 이걸 리바이즈를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컨텍스트를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에마크1같이 에마크1, 에마크1처럼 약간 되게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뭔가 소양을 쌓는다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죠. 예, 왜냐면 내 아이디어나든지 그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포트폴리오 리뷰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에마크1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내가 막 포트폴리오 나열을 해놓고 막 여러 가지 작업했다고 보여주면은 에마크1은 그걸 하는 데가 아닌데, 그리고 이미 에마크1을 통해서 다 됐잖아. 안 뽑힐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제가 아까 이제 저희 MIT 예를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있다. 그리고 반대로 뭐 에마크2라든지 아니면 MDES라든지 SMARX라든지 스페셜라이즈된 이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전공 지식을 딱 붙들어 놓고 이것만 깊게 팔 거야. 그러려면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여러 지식들, 그 다음에 나는 이쪽에 스페셜라이즈가 돼 있어서 이쪽 영역에 내가 이미 어느 정도 하고 있어. 그래서 이쪽 도메인들을 갖고 와서 이거를 화학 반응을 낼 거야. 이런 관점에서는 보여줘야 돼요. 내 실력을 이렇게 내 실력을 보여줘야지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엔 또 거기에 맞는 포트폴리오 리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포트폴리오 관련된 비디오 링크를 좀 달아 놓을게요. 거기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에마크1, 뭐 에마크2 혹은 내가 원하는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리뷰도 하고 그 하이어라키도 바꿔야죠. 예를 들어 에마크1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가 중요하고 어떻게 디자인을 바라보고 어떤 그 도화지를 갖고 있냐라는 걸 봤을 때 이제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보여드려야 되고 에마크2라든지 스페셜라이즈된 프로그램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맞춰가지고 앞부분부터 쭉 나열을 해야지 그 임팩트를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높아시면 말씀드리지만 진짜 자다해서 뽑히다기보다도 잘 내가 막 이것저것 한 것들 잘 나 이렇게 많은 거 했어요,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걸 어필해서 뽑히는 것보다도 어드미션 커미티에서 아 얘가 진짜 오면 잘할 것 같다, 우리 프로그램이 얘한테 필요하겠다 이런 마음을 좀 들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요약을 하면서 마무리를 한번 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다 달라요. 네, 학교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나온 뭐 버클리의 스튜디오 1이라든지 아니면 뭐 에마크2 GSD 혹은 에마크1도 MIT랑 그 다음에 하버드랑 다 달라요. 어떤 데는 3년, 어떤 데는 3.5년, 어떤 데는 뭐 1년, 그러니까 3학기 1년, 또 3학기도 방학 때 다 해가지고 콜롬비아 같은 경우 그렇죠. 방학 없이 1, 2, 3학기 하고 끝. MDES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3학기예요. 제가 확인해 보세요. 아마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프로그램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학장이 바뀌고 나서. 근데 어쨌든 느낌만 잡아가세요. 3학기인데 마지막 학기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2년을 채우는 거죠.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스마크스 같은 경우는 2년이죠. 아예 오피셜리 2년이고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내가 가려고 하는 지원하는 학교의 어떤 구조와 시스템이 있어요. 다 같은 에마크라고 해가지고 다 같진 않고요. 큰 틀을 주어주는 거지. 아,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게 에마크원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각각의 학교들마다 자기들의 어떤 플래그십에 맞춰가지고 이제 스튜디오도 배치하고, 아, 이런 건 들어야 돼? 왜냐면 거기 이제 적어내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혹은 뭐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가르친다고 했을 경우에도 거기에 맞춰서, 아, 이 정도는 하고 너 논문은 이 정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이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뭐 카네기 멜론 약간 다를 수 있고요. 코넬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IT나 GSD도 그 MDES 컴퓨테이션이 다를 수 있겠죠. 스막스도 마찬가지고, 스막스 컴퓨테이션이겠죠, MIT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거기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SOP도 그렇고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된다는 거죠. 절대 하나 딱 해가지고 카피 페이스트해서 이름만 바꿔서 넣지 마세요. 이렇게 다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되게 스피스픽하게 들어가서 정말 얘가 우리 학교의 이 프로그램에 이걸 공부하고 싶구나 이런 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 데드라인까지 하얗게 태워서 진짜 후회 없이 올인 해가지고 하세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어떤 결과가 오든 간에 받아가지고 수용을 하던, 아니면 내가, 아, 이게 모자랐구나, 다시 더 준비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에너지가 되지 않나, 어떤 그런 그 바로메터, 그러니까 어떤 척도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질문들 이렇게 막 모아놓은 것들 막 이메일도 막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답을 드리다가. 특별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급하신 것 같아서 이제 또 미국에 계시고 해서 저랑 전화통화하면서 했던 아이디어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비디오를 보시고 그래도 이런 건 좀 얘기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해서 이제 저한테 따로 질문을 주신 거여서 이렇게 이야기 도중에 키워드를 적었다가 제가 뭐 100% 다 복귀했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들 좀 요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비디오로 찍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